원자력연구원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이 지난 10월부터 경주로 이송되고 있습니다. 지하 180m 동굴 처분장에 보관되는데 폐기물이 처리되는 현장을 이선학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0월 지역 주민들의 관심 속에 대전 지역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200드럼이 처음으로 대전에서 반출됐습니다. 이후 5차례에 걸쳐 진행된 폐기물 이송으로 대전에서만 1200드럼이 이송됐습니다. 원자력연구원에서 반출된 방사성 폐기물들은 이곳 경주에 있는 원자력환경관리센터로 옮겨져 처분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도착한 방사성 폐기물들은 1차로 인수 저장시설로 옮겨져 외관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게 됩니다. 검증된 폐기물은 지하 180m 깊이에 있는 동굴 처분장으로 옮겨져 영구 처분됩니다. 국내 첫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인 원자력환경관리센터는 지난 8월 경주 외곽의 바닷가에 준공됐습니다. 몇천 년간을 계속 보관하게 될 텐데 저희가 현장에서 마지막으로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으면 향후에 100년, 200년에 다시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단계를 저희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60년간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가 가능하며 대전 지역 방사성 폐기물은 2020년까지 이곳으로 모두 옮겨질 예정입니다. 처분 시설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서도 우수 사례로 인정을 하고 세계터널공학회에서도 가장 우수 사례로 인정할 만큼 세계적인 안전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원자력환경공단은 중저준위뿐 아니라 사용 후 해결류 등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도 시급하다고 보고 올해부터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